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폭염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서울시에서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서울 영테크 사업을 실시합니다. 마포구 보건소가 일부 진료 및 재증명 업무 시간을 정상화하여 운영합니다. 시립 마포청소년센터가 다문화가정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소통앨범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 폭염위기경보 경계가 발령되면서 지난해보다 18일 빠르게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에서 폭염시 행동 요령을 안내드리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2일 날 12시를 기해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폭염 위기 경보 경계 발령은 지난해보다 18일 빠릅니다. 이에 따라 마포구가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폭염시 행동 요령을 안내합니다. 폭염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하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 마시지 않기,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하기,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낮잠으로 개인 건강 유지하기 등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급격한 체온 상승에 유의하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편 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경계는 전국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씨 이상이 3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상황에 맞춰 안전하고 건전하게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받아 내 자산 현황에 맞게 재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 영테크.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재무교육과 재테크 무료 상담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청년 재테크 컨설팅을 지원하는 서울 영테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서울 영테크 지원 사업은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재테크 교육 및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9세에서 39세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1대1 비대면, 대면, 재무상담 및 금융교육으로 이뤄지며 재무상담은 청년이 원하는 곳에 방문해 재무상담이 진행됩니다. 비대면 재무상담은 화상, 전화, 이메일을 통해 진행됩니다. 금융교육은 서울 영테크 원데이 스쿨 진행으로 실습과 교육이 함께 병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서울 청년포털 누리집으로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마포구 보건소가 일부 진료 및 재증명 업무 시간을 정상화해 운영합니다. 기존 시행하던 업무의 변경 시간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마포구 보건소가 지난달 7일 재개되었던 일부 진료 및 재증명 업무 시간을 이번 달 1일부터 정상화하여 운영합니다. 마포구 보건소는 진료, 민원, 모자 건강관리센터 등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영 또는 중단했던 업무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정상화합니다. 특히 모자 건강관리센터의 성인 유료 예방접종인 B형 간염,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혈열 등 중단됐던 업무가 재개되며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로 축소됐던 임산부 등 혈액검사 업무도 정상화합니다. 이 밖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장에 중단됐던 심폐소생술 교육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으로 변경됐고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 마포청소년센터가 가정 내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 소통앨범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다문화 가정 및 사회 배려계층 소통 프로그램 활동 내용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2022 SOL과 함께하는 마포온 햇살 나눈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 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 소통앨범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가족 소통이 필요한 9세에서 24세 청소년 가정 7가족을 대상으로 자연 속 미디어 소통 활동 및 가족 사진 촬영, 앨범 제작 활동 등이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시립 마포청소년센터와 노을공원에서 활동 예정이며 활동 일시는 7월 9일, 8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입니다. 신청 인원 추가 모집 중이며 신청 방법은 시립 마포청소년센터 특화사업팀으로
개인 신청 또는 별도 유선 문의하기 바랍니다. 시립 마포청소년센터, 마포복지재단, 사랑의 열매, 뉴스나루 청소년 방송국이 후원하는 이번 프로젝트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자에게는 식사 및 가족 앨범 제공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 마포청소년센터 특화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해 버려지는 아이스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모니터링을 위한 마포 안부콜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예방과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여유 공간에는 녹지를 조성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녹색 주차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제 장마철이 다가왔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면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늘어나는데요. 그중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미끄러짐 사고입니다. 젖은 노면을 걷거나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타이어를 체크하고 조심해 안전한 장마철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